한 지붕 두 가족이었던 옛 하나은행 노조와 외환은행 노조가 합쳐집니다. 지난해 9월 통합은행인 KB하나은행이 출범한 지 1년 만인데요. 두 노조는 통합노조를 내세워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 인사통합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1일 통합은행인 KB하나은행이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각기 다른 노동조합과 인사급여 시스템을 유지해온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2년 만에 양측 노동조합 지부가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6월에는 양은행의 전산통합과 직원 교차 발령 등으로 통합 시너지를 높이고 있지만 양분된 노조로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은 어려웠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1년이 지나오면서 통합은행, 은행 조직은 나름대로 통합 시너지를 발휘를 하고 어떤 조직적 역량을 갖춰 가는 데 반해 이 노동조합은 여전히 두 개의 집으로 나뉘어 있어서 직원들의 어떤 권익 보호나 노동 조건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뭐 조합도 힘들고 조합원들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하나 외환은행의 통합 노조인 KB 하나은행 지부를 출범해 두 은행 간 차이가 있는 급여와 복지 중 높은 조건을 기준으로 사측과 협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도 다르고요. 승진 체계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자격 요건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근로조건에 저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 노조는 오는 26일 지부 통합 및 통합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 새로운 통합 노조인 KB 하나은행 지부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는 구 외환은행과 구 하나은행 출신을 한 명씩 두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